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가 오는 18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뜨거운 열전이 기대되는데요. 패럴림픽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오는 3월 9일부터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가 막을 올립니다.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10일 동안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에서 전 세계 49개국 5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가 치러집니다. 동계 패럴림픽 대회 첫 정식 종목이 된 스노보드를 비롯해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휠체어 컬링, 아이스하키 등 6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대한민국 선수들은 전 종목 36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를 앞두고 선수단은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께 우리 패럴림픽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멋진 경기인지를 정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땀을 흘리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은 저희들한테 큰 경기력을 내니까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번 동계 패럴림픽 대회에는 북한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마유철, 김정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전 세계인의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패럴림픽 성화 봉송이 이어졌는데요. 8일 동안 800명의 주자가 달린 2018km 그 현장을 하세인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를 밝힐 8개의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평창으로 봉송을 시작합니다. 제주, 안양, 논산, 고창, 청도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채화된 성화와 패럴림픽의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 맨더빌, 88 서울 패럴림픽 당시 성화 불꽃, 전 세계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이 합쳐져 하나가 됐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된 합화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이희범 조직위원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8자는 그 무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런 숫자입니다. 8일 동안 800명의 주자에 의해서 2018km를 달려서 오는 3월 9일 평창에서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성화는 춘천, 원주, 정선, 강릉을 거쳐 9일 평창에서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입촌식이 지난 6일 열렸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선수단 71명은 평창 선수촌 올림픽 플라자에서 입촌식을 갖고 대회 승리를 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대회 경기에는 스노보드,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휠체어 컬링, 아이스하키 등 6개 종목에 총 36명의 대한민국 선수가 출전합니다. 우리나라는 17년째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출생률 감소폭은 더 심각했습니다. 정부는 현실로 다가온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입니다. 최지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든 지도 벌써 17년째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와 비교해도 지난해 출생률 감소는 심상치 않습니다. 간신히 유지되던 출생아 수가 2년 만에 갑자기 10만 명 넘게 줄어들며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합계 출산율 역시 0.2명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탓에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기 어려운 사회 환경을 저출산의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힘든 문화 등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이 심해 출산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사회 전체를 재구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 당국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3월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저출산 해결을 노사정 대타협이 최우선 과제로 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여러 가지 의지를 내는 중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주요한 의제로 삼겠다라고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정책에 쓴 돈만 80조 원에 달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만큼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초중고교들이 일제히 입학식을 가졌는데요. 배움을 마치지 못한 만학도들도 교문에 들어섰습니다. 8순을 넘긴 학생도 있는가 하면 왕복 6시간 거리를 오직 배우기 위해 오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중년의 나이지만 중학교 2학년인 이만복 씨가 자신이 느꼈던 학력의 벽을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나에게는 몇 가지 금기가 있다. 그중 유독 학벌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였다. 그래서 어느 모임, 어느 장소에서든 나서지 않고 늘 들어주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배움의 부족함을 느껴야 했던 이들은 공감의 눈물을 흘립니다. 지난 2000년부터 성인 여성들을 가르치는 학력 인정 2년제 학교 일성 여자 중고등학교의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조카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중학교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최고령 입학생 87살 김선조 씨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배움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고등학교 갈 정도로 열심히 고등학교거든 갈 거예요. 고등학교거든 가고 또 인생이 더 남으면 또 대학 가고. 못다한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왕복 6시간 통학을 앞둔 학생은 교과서를 바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입학식을 하고 나니까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공부 잘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다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늦가기 학생들은 입학식의 설렘과 함께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경기도에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전문 교육기관이 생깁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겪어보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도 찾아주는 직업훈련센터인데요. 직무체험의 기회가 부족했던 이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최지혜 기자입니다. 카페를 그대로 차려놓고 바리스타 교육이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고객이 되기도, 카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커피 뽑는 것부터 응대하는 것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갑니다. 달콤한 빵을 굽는 제과제빵 과정도 있습니다. 작업 현장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직무 경험이 부족했던 발달장애인들은 자연스레 자신의 적성을 발견합니다. 원래는 빵에 대해서 취미도 없고 그랬는데 여기서 빵을 배우게 된 이후부터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등 전국 네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체와 연계해서 실제 업체 관계자를 강사로 세워 경험치를 더 높였고 취업률도 좋습니다. 96%에 해당하는 77명이 취업으로 성공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 작업 환경에서 어떤 교육 훈련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에도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들어섭니다. 경기도가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직업훈련 외에도 사회정착을 위한 체육, 문화 등 여러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훈련 기간이 생기면서 장애인 직업훈련 수요에 대응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립부지 선정 등을 마치고 이르면 올해 중으로 센터가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지혜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학생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전교생의 3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갖췄다고 합니다. 채민아 기자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립순천대학교가 학생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순천대 신축생활관인 웅지관의 개관으로 순천대학교는 이제 재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이 무려 32.2%나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웅대한 뜻을 품고 살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깊은 의미를 갖는 웅지관은 이날 학생들과 관계자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웅지관을 개관함으로써 우리 순천대학교는 총 학생의 3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불편함도 없이 어떠한 단점도 없이 모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웅지관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독서실, 무선 인터넷, 세탁시설이 갖춰진 생활관에서 질 높은 복지를 누릴 수 있으며 통학 시간을 줄이고 캠퍼스에 머물면서 학업에도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힘쓰는 순천대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도 대학이 앞장서서 학생들에게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최민아입니다. 전남 광양에서 지역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가 열렸습니다. 백운산 약수제는 매년 백운산 산식계 고로쇠 약수의 풍성한 채취와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 행사로 1981년부터 시작돼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고로쇠 약수는 인체에 유익한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각종 성인병과 항암 효과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성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회천면 사무소의 신축이 완공됨에 따라 군민들이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회천면 사무소는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가운데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주민 상담실과 지역민들이 직접 이용 가능한 대회의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센터는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시킬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20만 6,050원에서 20만 9,960원으로 부부가구는 32만 9,680원에서 33만 5,92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새학기를 맞아 가정과 학교에서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 감염병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발생이 높은 만큼 유행 전 어린이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3월 개학으로 학교 생활이 시작됨에 따라 단체 생활 감염병 예방수칙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찾아가는 대학과 주거복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61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충남 홍성군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다문화 가정 정책을 추진합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등록된 가구는 547가구로 홍성군은 다문화 가족 중도 입국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최초로 세계 보건기구 지역사회 안전증진 협력센터로부터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순천시가 본격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국제 안전도시로 우뚝 선 순천시는 구성원들 스스로가 안전 복지망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힘쓸 전망입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펼쳐질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다시 한번 대한민국 평창을 뜨겁게 달굴 우리 선수들을 위해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이애슬로는 합성어로서 두 가지의 운동 경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름 그대로 두 개의 종목을 겨루는 경기로 스키를 타고 설원을 달리는 크로스컨트리와 일정 거리에서 표적을 맞히는 사격이 결합된 동계 스포츠 종목을 말합니다. 두 가지 종목이 합쳐져 누구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은 총을 등에 맨 채로 스키를 타며 약 3.5kg에 육박하는 무거운 소총을 메고 완주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바이애슬로는 개인, 스프린트, 추적, 단체 출발, 계주로 세분화되어 좌식부와 입식부, 그리고 시각장애인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수들은 스키와 폴, 자신의 근력 이외의 다른 추진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으나 모든 스키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거리를 주행하면 코스 곳곳에 마련된 사격장에서 두 번에서 네 번 라운드 사격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격에는 두 가지의 자세가 존재합니다. 서서 쏘는 입사 자세와 엎드려서 쏘는 복사 자세가 있으며 이를 번갈아서 시행해야 합니다. 사선부터 표적선까지의 거리는 10m이며 총 5개의 표적을 맞춰야 합니다. 입식 혹은 좌식 선수는 공기소총으로 사격하며 시각장애인 선수는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전자시스템 총기로 사격합니다. 이 또한 선수에게 있어 정확한 사격 실력이 요구됩니다. 바이애슬론 경기에도 페널티는 존재합니다. 한 발 실패당 1분의 벌점이 가산되거나 표적을 못 맞춘 만큼 150m의 벌칙주로를 주행하게 됩니다. 스키 거리의 주행시간과 사격의 정확성이 최종 순위를 결정짓는 종목 바이애슬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